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중해 지역원 그리고 튀키예 학과의 우리 이덕찬 학과장님 그리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터키 저희 자꾸 터키어가 입에 익숙해갖고 튀키예 학과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지역원 대학원생 뭐 이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그 부산 외대 트루키어 학생들 좀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나를 하고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소개한 바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까지 터키 대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터키 대사로 있으신 이오닉 대사가 제 후임인데 아직까지 그분 바로 직전에 제가 터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건 지금 방금 사회자가 소개해 준 제 양력이고 저거는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하에 그 터키의 도전 변화와 도전이라는 제목 하에서 주로 에르도안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터키 최근 정세가 될까 변화랄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한 바에 입각해갖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한 얘기들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강의 듣는 학생들은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2018년 1월에 이제 그 터키에 참여가갖고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제 정치나 외교학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사가 저기 해외에 부임할 때는 먼저 그 주제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접수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아그레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에이징스 이제 A라는 사람을 당신 나라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접수하겠냐고 동의를 구하고 그 접수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언사를 했거나 좀 뭔가 좀 저기 그 한 터키죠. 한 터키 양국 관계 우호증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아닐까 뭐 그런 거를 다 체크하죠. 그 주한 대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그 사람의 평판이나 퀄리피케이션 이런 걸 체크해갖고 문제가 없다고 싶으면은 이제 동의한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두 달 걸리는데 그 받은 다음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신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면은 또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국가 정상한테 신임장을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이제 순서가 남아 있는데 보통 신임장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 대사로서는 그 신임장 제출하는 그 행사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임장을 내야만 국가 정상한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내기 전까지는 제한된 활동밖에 못해요. 제한된 활동밖에 못하는데 신임장을 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모든 외교 행사를 뜻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마다 행사가 거창한데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 그 대통령궁이라고 아주 새로 아주 그 잘 지은 대통령궁이 있어요. 거기서 저기 실내입니다. 밑에 사진 실내에서 저렇게 도일병이어 갖고 이제 사회라는 그런 저기 세레모니를 거쳐 갖고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옮겨 갖고 한 30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임을 대사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대사가 신임장 낼 때 시간이 걸려요. 그 나라에 따라 갖고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고 사우디 같이 이렇게 왕정 이런 나라에서는
두 달, 세 달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두 달, 세 달 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대사가 굉장히 그 초조하죠. 빨리 이걸 침입장을 내야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침입장 그 받는 그걸 빨리 날짜를 안정해 주니까 초조한데, 그걸 가지고 그 나라가 저기 주재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대사 활동을 양국 관계가 이제 급하고 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빨리 대사한테 심장 빨리 주죠. 빨리 대사를 일을 시켜야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천천히 세월아 내월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부임하고 사본을 제출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신임장을 제출했어요. 그 상당히 그 뭐랄까 빨리 낸 경우에 속한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대사도 했는데, 요르단 왕 그때 국왕한테 낼 때는 한 달 걸렸어요. 근데 터키는 일주일 그 신임장 사본을 애교부 차관한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정본을 이제 대통령한테 내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른 나라 대사들이 놀라워했는데, 그인즉슨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터키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빨리 한국 대사 한국하고 뭔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려면은 한국 대사한테 빨리 신임장을 받아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30분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때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서 저한테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스몰 토크라고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주변 얘기하면서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몰 토크를 두 개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의 그 인삼 얘기를 하시더라고. 건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건강에 관심이 많던데, 한국의 인삼이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인삼 얘기를 좀 하셨고, 또 하나는 또 저한테 자녀가 몇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항상 그 출산 자녀 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자녀 수가 몇인지. 그리고 둘밖에, 저는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둘이라 그러니까 더 나아, 왜 더 낫지 않느냐,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터키가 굉장히 그 지금 출산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젊습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 정도,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그 평균 연령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그 경제적인 포텐셜이 높다는 뜻이죠. 터키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나라.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터키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간단히 썼지만은, 제가 2017년 12월에 이제 대통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울드럼 트리키의 총리가 공식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 내정자로서 같이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영접하고 모시고 다녔는데, 저분이 그 터키가 2018년에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됐잖아요. 그 전환되기 전에 마지막 실권 총리였어요. 마지막 실권 총리였고, 저분 나중에 국회의장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 시장이 출마했다가 안 됐죠. 안 되신 분인데 저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한을 했습니다. 그 양국 관계에 있어 갖고, 그리고 대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그 나라의 국가 정상 원수를 한국에 방한토록 하는 게 큰 일입니다. 큰 일이고, 거꾸로 우리나라 국가 원수 정상을 그 나라에 초청하게 방문하게 하는 거, 그게 대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상 간의 방문을 통해 갖고 정상 간의 협상을 협의를 통해 갖고 국가의 모든 현안이 해결됩니다. 그 사전에 정지 작업을 통해 갖고 협의하고 해 갖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상 간의 이런 방문이 있다는 거는 양국 관계 그만큼 양국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에 튀르키예 대선 및 총선이 열렸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열렸어요. 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3년 내내 시리아 내전이 굉장히 격화돼 갖고 그야말로 피크를 쳤을 때인데 저 시기에 터키가 여러 차례 군사적인 오퍼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랬던 시기였고 그리고 2018년에는 한 터키 간의 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됐어요. 저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2013년에 한 터키 FTA 협정이 체결됐는데 그거는 이제 상품에 관한 협정이에요. 상품에. 근데 양국 간에는 상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 투자 이런 문제가 다 필요한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2018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터키에 답방을 국빈 방문을 예정해갖고 이제 다 준비가 끝났었는데 그 한국에 코로나가 이제 커지는 바람에 방문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방문 취소됐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사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서울 가는 것보다 우리 대통령이 터키 오는 게 대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주일 전이라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건데 이제 접수만 하면 되는데 취소돼갖고 굉장히 허탈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터키 한국 대사관이 이제 건축이 돼갖고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그 터키 한국 대사관은 그동안 터키 대사관이 우리나라 해외 공간 중에서 네 번째로 일찍 개설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터키가 한국에 참전하고 한국전에 그래 나왔고 양국 관계를 빨리 증진시켜야겠다는 그런 양국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그 정책적 결정이 있어갖고 상당히 빨리 그 대사관을 개설했는데 그때 우리가 얻은 그 대사관이 좀 더 큰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에서 수십 년 동안을 이제 일하다가 너무 낡고 협소하고 그래갖고 이제 새로 지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여론이 일어갖고 짓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저게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공사가 시작해갖고 한 2년 반 동안 공사를 했어요. 2020년 7월이니까. 저는 3년 있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새빵살이 하면서 대사가 저걸 지었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있는 동안에 완공이 돼갖고 저는 사실 큰 뭐 혜택을 못 받지만은 제 후임 대사는 굉장히 엔조이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때 터키 대통령 오셔갖고 한 터키 그때는 청와대죠. 지금 용산에 옮겼지만 정상회담 하던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분이 저기 국방부 장관, 터키의 군 최고 사령관 출신이죠. 실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터키 외교부 장관. 요 뒤로 쭉 장관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 잘렸네요. 여기 이제 강경화 장관님 외교 장관이시고 이분은 이제 정의용 그 당시 안보실장인가 그러셨죠. 이분은 누구지 우리 장관이신 것도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고 이렇게. 근데 항상 이제 보면은 이게 대사를 거의 장관급으로 이렇게 취급해갖고 대사 장관 다음에 이렇게 앉습니다. 이거는 대사가 직급이 높고 낮은 걸 떠나갖고 대사는 일종의 대통령의 특명 정권 대사라 해갖고 예우를 해줍니다. 예우를 해주는 게 뭐 대사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대사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지 대사가 돌아가서 터키 가면은 또 터키 이분들을 상대해야 될 거 아니겠죠? 이분들을 상대하려면은 저 대사가 자기 자국에서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사를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다 대는 거 하는 거? 왜 안 넘어가지? 이건가?
이게 저희 그때 지은 저기 지어서 완공한 아 터키 대사관입니다.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터키 대부 여기 터키 가본 사람이 많이 있겠죠? 가시면은 저기 우리 대사관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그 사실 커 보이지만은 좁은 터에 바짝 그냥 맥시멈 용적률을 맥시멈을 해갖고 적기 때문에 좀 가면은 주변 정원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대사관은 그래도 좀 저기 괜찮은 그래도 디자인 나름대로 디자인해갖고 잘 지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인트로덕션인데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터키 개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몇 개 있는데 터키 요 얘기는 제가 우리 강의한 학생한테도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터키 인구가 약 8,500만 명의 면적이 78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저 면적이 잘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실감이 안 갈 텐데 제가 터키에 가서 이제 리셉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크로아시아 대사가 있어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터키에 주재하는 그 발칸 지역 대사들은 굉장히 거물급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을 보내느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데 그 터키하고 그 발칸 국가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긴밀하고 특히 발칸 국가 입장에서는 터키가 대국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인 강국이고 마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일 관계 보듯이 한일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보듯이 그 발칸 국가들은 터키를 보는데 그 저한테 터키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했더니만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다 합친 숫자 합친 것보다도 터키가 영토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도 깜짝 놀랐는데 뭐 그 더 해볼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발칸 국가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발칸 국가가 발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옛날 9.65 연방의 이제 구성공화국을 다 합쳐갖고 한 11개입니다. 11개. 그 전부터 있던 나라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네 나라에다가 9.65 연방을 구성했던 나라가 7개예요. 거기 코소보도 들어갑니다. 7개. 크로아시아, 보스니아,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11개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터키 한 나라가 영토나 인구나 경제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건 저도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갑자기 굉장히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남아갖고 제가 저희 강의한 학생한테도 이제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는 나토, G20, OECD, 믹타 회원국이고 EU 가입 후보국입니다. 저기 우리나라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지금 나토 파트너국이죠. 이번에 대통령도 방문했었고 G20, OECD 요거는 다 우리도 같은 멤버고 믹타는 저기 믹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강의 들은 학생은 알 거야. 믹타는 이제 그 중정 우리와 같이 이제 중정 국가 일부 몇 나라가 합쳐갖고 유엔에서 하나의 그 그룹을 만든 건데 이게 그 뭐의 약자냐면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다섯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가 유엔 근무도 했는데 유엔에 가면 제일 아쉽고 서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외톨이에요. 외톨이. 다른 나라들은 뭐 아프리카 국가, 남아프리카 국가, 뭐 중남미 국가, 유럽 국가 다 지역 그룹 간에 굉장히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뭐 입장도 내고 뭐 하는 같이 행동하는데. 이 아시아 특히 중동을 뺀 이 나머지 아시아 중 그중에서 동북아시아 이 동남아에도 아시아 안에 갖고 또 똘똘 뭉쳐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뭐 여러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다 혼자 각자 놀아요. 이게 뭉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저기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데 그 다자 무대에서는 이제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그 뭐라 불리합니다. 뭐 숫자가 많아야지 뭔가 결의안도 만들고 뭐 얻어 지지도 내고 하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호주가 주도이 돼갖고 미트란 걸 만들었어요. 어디 갔나? 이렇게. 그래서 터키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역내 경제대국, 세계 17위, 그리고 경제 문제는 이따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것이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터키의 그 교육 규모입니다. 교육 규모, 여기 한 91억 불 정도 되는데, 이게 2013년 한 터키 FTA 체결할 때한 5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75%, 한8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실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증가율이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FTA 효과를 봤죠. 저게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출하고 수입, 우리나라가 이게 터키 수출하는 수입의 차이가 크죠. 수출 70억 하는데 수입이 13억이니까 거의 한뭐 50억 정도 되나요? 무역 수지 흑자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터키가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입을 적게 해갖고 무역 수지 흑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 제가 알기로 항상 그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흑자 탑10 안에 항상 터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데, 거꾸로 터키 입장에서는 저게 중요한 그 현안이 됩니다. 제가 터키 가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터키 무역 교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자. 왜냐하면 너무 한국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거를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난 사람마다 장관, 차관,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해주면은, FTA를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협박까지 제가 들었어요. 터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저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뭐, 사실 근데 뭐, 저렇게 그, 교역 적자 흑자가 날수 있는 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구조적인 원인인지 아시는 분?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면, 터키가 사실 제조업의 강국인데, 터키 제조업은 외국에서 이제 중간재나 부품 이런 걸 수입해 갖고 터키에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무역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완제품도 많이 수입하지만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공산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 갖고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예요, 중간재를. 그리고 수입해 갖고 그거를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터키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제 구조상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적자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네, 뭐 어쨌든 근데 터키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워낙 그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소프트 파워 쪽에서는 뭐 터키가 그 중동 뭐 이쪽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국인 건뭐잘 아시는 거고. 인트로덕션 요 정도 아직 하고요.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네. 이거는 그 지역 지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발칸 포함해서 터키 예, 포함되는 지도고. 보이시죠, 글씨가? 저 뒤에 분들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은 것 같아갖고. 근데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갖고 만든 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뭐이 에르도안 정부 출범과 그 정의개발당 AKP가 처음에 발족할 때 상황은 뭐 여러분들도 터키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2001년에 그 AKP가 창당돼 갖고 총선에 참여하기 전에 터키 상황은
뭐 여러 가지 군부 네 차례 군부 쿠데타도 겪으면서 민주주의 후퇴도 경험했고, 그다음 2001년도에는 금융위기로 IMF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이 이렇게 참신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저게 저렇게 선거에서 압승을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화국 수립 이래 최초의 그 이슬람계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 AKP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슬람계 정당이긴 하지만은 출범할 당시에는 어떠한 그 뭐랄까 이슬람의 그 가치와 규범은 존중하되 어떤 명치적으로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당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중도 보수 민주 정당을 표방하기 시작해갖고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뒀고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는 그 뭐랄까 참신한 지도자 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국민적인 어떤 그 욕구랄까 그런 게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2002년에 첫 번째 총선, 2007년에 두 번째 총선, 2011년에 세 번째 총선, 세 번의 그 총선을 전부 다 연승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 총선에 3연승 한 거는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총리를 세 번 연임한 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때 총리로서 최초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 뒤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그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뤘고 극혁한 경제성장 그리고 전략적 깊이란 어떠한 새로운 외교정책 독트린 하에서 이 국가들과의 대외관계에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맺어나갔어요. 거기서 터키의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킨 점, 그 다음에 에르도안의 강력한 리더십, 여러 가지 다양한 기인의 분석, 다양한 원인에 기인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경제 발전의 혜택으로 그 터키의 그 중소 도시하고 그 아나톨리아 내륙에 자가용 그다음에 자가를 보유한 그 중산층이 만들어져 갖고 이들이 그 현대적 형태의 그 이슬람 지지라는 보수적 이슬람주의자로 정의개발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된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 중산층 비율이 2022년하고 2011년 사이 한 10년 동안에 21%에서 41%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항상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이제 선거의 제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거했다면 이기니까 거기에는 항상 이제 한 40% 정도 항상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갖고 그 지지층이 뭐냐면 저 중산층 그 다음에 이슬람 보수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에르도안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에르도안이 지금 한 20년 정도 집권했죠. 20년 집권했는데 전반기 10년하고 후반기 10년에 여러 가지 그 성과와 평가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초기 10년은 뭐 이제 민주화나 정치 안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 뭐 각종 개혁 정책의 실시 등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았고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대외적으로 민주적 정치인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터키식 민주주의란 말까지만 그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민주주의의 롤 모델 역할을 해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중동 아랍 국가를 돌아보면 이슬람 국가를 돌아보면은 대부분이 왕정 국가들이에요. 사우디, 뭐 카타르, UAE, 요르단 제가 있었던 전부 다 왕정 국가들이었고 그나마 왕정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이집트 같이 쿠데타로 집권해 갖고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정권이라든가 뭐 그런 이란 정권 그러니까 아랍
이슬람 국가의 그 정부라는 게 대부분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그 저기 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갖고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그다음에 EU 가입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왔고 여러 가지 신망을 얻은 에르도안 정부가 서방에서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참신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 2012년 5월에 그 포린 폴리시라고 그 우리 국제정치학도들이 교과서처럼 여기는 필독서가 있는데 포린 폴리시하고 포린 어페어라고 포린 어페어즈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포린 폴리시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저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 개의 강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독일, 한국 그리고 나서 튀르키야, 터키를 꽂았어요. 그 터키를 꽂고 에르도안 총리가 이제 그 터키를 지역내 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경제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에 그한 3배 GDP를 3배 정도로 증가시켰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배 증가해갖고 그 당시에는 국내 총성 생산 기준으로 세계 17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 연평균 5.1%의 경제 성장률, 2017년 7%도 달성했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터키 이제 장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은 터키에서 굉장히 내세우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들어가겠다는 게 터키의 캐치프레이즈였어 그때. 왜냐하면 2017년에 7%의 경제 성장도 달성했고 굉장히 자신감이 높았어요 터키 내. 2023년이 올해잖아요, 그죠?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터키 입장에서는 터키가 건국한 지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 당시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상징물을 활용한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모든 어떤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거나 뭘 만들면 거기다 상징성을 부여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이끌어내고 본인의 업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능하신 분인데 2020년에 당시 타겟이었어요. 2020년에 타겟을 갖고 뭘 하겠다 말았는데 그때는 2020년까지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겠다는 게그 당시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 19위로 내려갔고 지금은 좀저 목표 달성 그 타겟이 좀 뒤로 미루긴 했는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에르도안 정부 후반기 10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제적인 성취에 이제 자신감을 얻어갖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점차 그 아타튀르크의 그 세속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서 이슬람적인 요소를 도입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터키 저 때만 해도 터키는 의원내각제였는데 본인이 이제 의원내각제 하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급기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이제 강화돼갖고 국내의 비판이 증가하고 장기 집권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확대됩니다. 저런 그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터키 에르도안이 권위주의 정치가 확고하게 강화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첫 번째 게 이제 저기 저겁니다. 그 이스탄불 탁심 그 게지공원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기 2013년입니다. 저 사건을 해갖고
강경 대응을 한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도 발생하고 당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반대 시위를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제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게 되었고 저기 터키 국내 정치에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에르도안의 국정 기조가 뭐랄까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어떤 그 기조가 계기가 되었고 터키 국내적으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시에 발전한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군부 쿠데타입니다. 군부 쿠데타는 터키 역사상 다섯 번째 쿠데타죠. 실패한 쿠데타이긴 하지만 그 저 쿠데타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 맨몸으로 막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지만 정작 에르도안은 쿠데타 진압 후에 한 2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했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군부, 언론, 경찰, 법원 등 각종 엘리트 계층 내에 그 반 에르도안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페트라 귤렌을 쿠데타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이를 비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고 미국하고 상당한 그 양국 관계의 그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그 귤렌 세력, 귤렌 세력을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기구라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규정을 해갖고. 국내외 지지 세력에 대한 척결 작업을 대대적으로 지속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한국에도 이거는 제가 국회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쿠데타 때 폭격을 터키 의회가 폭격을 맞은 사진입니다. 저기 폭탄이 떨어져 갖고 건물이 부서졌죠. 저거를 고치지 않고 일종의 일종의 교훈으로 삼은다 해갖고 저걸 박물관처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 놀랬어요. 쿠데타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공군기가 요격을 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탄 기를 요격을 했는데 그 공군 그 조종사가 그 발사 버튼만 눌렀으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격추됐는데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에 그 조종사가 누르지 않았다 그래요. 왜 안 누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살았다 그래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귤렌 관련해갖고 그 제가 아까 터키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양국 관계 현안 거래. 하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해 달라는 그거. 또 하나는 한국 내에 있는 귤렌 세력들을 처벌 내지 추방해 달라. 그 두 개였어요. 근데 무역 적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 도대체 무슨 귤렌 세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 쿠데타 무슨 관계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터키 측 입장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한국에도 귤렌 세력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갖고 그 코리아 포린 스쿨 한국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뭐 이스탄불 문화센터 그 다음에 케르반 요수기업 그룹 이런 조직들이 다 그 귤렌을 지지하는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추방하거나 처벌해 달라는데 저희는 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의 국내법을 명시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법 요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지키진 않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람들의 행사에 협조하진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대사할 때. 몽골인가? 내가 알기로 어디 나라에서는 그 귤렌 그 지지 관련 세력들을 참 이거 얘기를
그 제가 있을 때 대선님 지방선거가 이런 시대였는데 뭐 대선 결과는 잘 아실 거고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19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때 저도 상당히 놀랬는데 터키의 6대 도시 중에서 5개 도시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어요. 6대 도시가 뭔지 아세요? 저기 이스탄불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앙카라, 세 번째가 이즈미르, 네 번째가 아다나일 거예요. 아다나. 그 다음에 부르스, 안탈리아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6개 도시 중에서 부르스를 빼 나머지 5개 도시에서 야당 후보자가 다 시장으로 당선됐어요. 물론 전체적인 당선 숫자는 저기 여당이 많았지만은 저렇게 대도시 특히 이스탄불하고 앙카라로 이뤘다는 거는 그 여당 AKP 당으로서는 진짜 큰 타격입니다. 항상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 출신으로서 사실 이스탄불이 터키의 절반이거든요. 경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걸 이뤘다는 건 상당한 타격이고 더군다나 그때 저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이마모올루 시장은 그 우리에 따지면 구청장 출신, 이스탄불 구청장 출신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항하기 위해서 전직 그 총리했던 을드름 총리,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는데 을드름 총리를 본인은 나오지 않겠다 했어요. 그때 을드름 그때 국회의장은 본인은 그만두기 싫었어요. 굉장히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정부 이쪽 그 정권 핵심부에서 어쨌든 하여튼 뭐 반강제인지 모르겠지만 설득을 해갖고 그 이스탄불 시장에 출마하겠는데 결국은 졌죠. 졌는데 문제는 처음에 0.16%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격차로 졌는데 그 재선거를 실시했어요. 부정선거였다 해갖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걸 많이 하는 거 봤어도 여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건 별로 못 봤는데 저 때는 하여튼 부정선거라 해갖고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무리했죠. 무리했는데 부정선거를 실시했는데 그 다시 실시한 재선거에서도 더 큰 표차로 이마모올루 시장이 됐어요. 그때 저기 그 당시 터키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정부의 그런 선거 결과 무효화 결정이 이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시민들이 제가 아는 주변 사람도 그때 직접 제가 목격했는데 휴가 가 있는 사람들도 선거하러 일부러 휴가 중간에 이스탄불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만큼 시민들이 결집을 했죠. 결집해 갖고 이제 오히려 9.2% 훨씬 더 큰 편차로 이제 이스탄불 시장을 이마모를 당선시켜 갖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저 사람이 다음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여론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선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얘기 또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빨간 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야당이 당선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터키는 저렇게 그 에게해 지중해 해안 연안 지역 중심으로 하는 야당 세력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AKP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완분됐어요. 저 구도는 이번에 실시된 올해 실시된 대선에서도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갑니다. 터키가 지금 거의 국론이 양분됐다고 봐야 돼요. 대외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터키의 그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방 군사면에서 미국하고 나토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EU 가입 추진 등 그 친서방 정책을 외교 기조로 유지했습니다. 그 케말 아타투르크가 집권한 이래 항상 저기 그 고립주의를 추구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즉 고립주의를 추구한 이유는 당시 1차 세계대전 때의 어떤 뼈아픈 교훈
그걸 뭐랄까 세브르 조약이죠. 세브르 조약 터키 본토까지 분할 하려고 했던 그 조약, 세브르 조약에 그 충격이 있어갖고, 그리고 또 터키가 공화국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국력이 약했죠. 그런 상태에서 대외적인 분쟁에 휘말렸다가는 터키가 진짜 공화국의 존립이 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말 아타투르크로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외교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외부 분쟁에 개입하는 거 없이 고립주의를 외교정책을 취했죠. 그 당시에 캐치프레이즈가 피스 애톰 피스 애톰 피스 어브로드인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이건 그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에르도안 정부 들어갔고 이란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EU 가입에 적극 노력했지만은 가입 협상에 진전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서방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터키 내에서 또 저기 그 정책 위정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EU 가입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없다. 뭐 그런 여론이 이렇게 등장하고 했었습니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외교 독트리는 전략적 깊이라고 스트래티지 뎁스라고 전략적 깊이라는 그 독트리인데 그거는 네오 오토마니즘 그 신 오스만주의에 기초한 외교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헤말 파샤 아타투르크 때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유산을 다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 설립했지만은 에르도안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뭐랄까 오스만 제국 시절의 어떠한 유산이랄까 좋은 점들은 좀 계승해야 된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어떤 오스만 제국 때 중동, 중앙아시아, 발칸까지 지배했던 그러한 지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오스만의 어떤 위치했던 그런 문화적인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을 좀 계승해갖고 현대 활용하자. 그런 것도 이제 오스만 주인인데, 결국은 그, 이 전략적 깊이라는 거는 그러한 오스만 제국대의 영향을 발휘했던 지역에서 터키의 역할을 좀 넓히자. 그러니까 관여 대외 정책 관여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웃 나라하고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주로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발칸 국가 이런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저기 좀 개선하자 해갖고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때 외교정책 모토는 Zero problems with the neighbors. 이웃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들어왔고 아타투르크 정책에서 바뀐 게 많죠. 예.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렇게 외교 정책을 바꾼 배경에는 그 뭐랄까 그 커진 경제력, 경제 여러 가지 국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총선에 갖고 이제 따지면 5년 동안은 뭐 조용한 입장을 유지했는데 두 번째 총선 2007년도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붙어갖고 보다 적극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그렇지만 이제 2013년 저쯤 돼갖고 중동 국가의 관계가 또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2011년에 그 중동 아랍의 봄이라고 아랍 지역에 큰 어떤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특히 이집트의 무바락 대통령이 실각하고 모르시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 정부는 그 무슬림 브라더훗이 이제 세운 정권입니다. 이 무슬림 브라더훗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슬람믹 펀더멘탈리스트 같은 건데 중동에서 아랍 국가 아랍에서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랍에서의 그 기득권 세력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런 나라들, 왕정국가들한테는 가장 최대의 적이 이란이 최대의 적이지만은 이란 플러스 이 무슬림 브라더우드 세력입니다. 근데 에르도안이 저 무슬림 브라더우드를 적극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모르시 정부가 실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집트하고 터키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대사들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 관계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소원한 관계였던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도 가까워진 상황으로 변화합니다. 이거는 아랍의 봄 이후에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아랍 왕정 국가들하고 체제 변화, 체제를 변화하려는 그런 세력들 간의 큰 세력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터키와 같이 이제 체제를 변화하려는 국가가 이제 저런 그 무슬림 브라더우 세력들, 지금 하마스가 무슬림 브라더우 세력입니다. 하마스. 그리고 저기 그 카타르,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였는데, 카타르는 심지어 이란하고 관계가 가깝다 해갖고 사우디한테 단교까지 당했잖아요. 사우디 단교를 당하니까 거길 또 구제해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제 거기 군사도 보내고 군사 기지도 세워요. 그래갖고 이제 터키하고 카타르는 거의 동맹 관계까지 발전하고, 그 반대로 이제 카타르는 돈이 많으니까 터키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게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카타르는 거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 2013년 이후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아랍과의 관계가 이제 나빠져갖고 터키의 그 전략적 기피 정책이 큰 성과를 못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는 이제 이집트, 사우디 이외하고 관계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다거나 빈살만이 이제 답방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상 간의 방문을 통해 갖고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하마스 이스라엘 그 전쟁에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말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어갖고, 그게 지금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우디나 UAE나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터키와 대선 총선 에르도안 승리,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최근 올해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언제죠? 18년도, 19년도 지방선거 때하고 헌법 비슷하죠? 저 빨간색이 이제 그 여당 연합입니다. AKP하고 이제 여당 연합 세력이 얻은 지역이고, 빨간데가 야당이고, 노란게 여당, AKP 연합입니다. 저 동쪽 지역의 빨간데, 저기는 이제 쿠르드 지역인데, 저 쿠르드 세력, 당하고, 이번에 야당 연합이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저기도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생략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사전에 그 고물가, 특히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상황이 있어요. 고물가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직전에 대지진도 났고, 또한 장기 집권에 따른 지지세가 감소되었고, 여러 가지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는 그 사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상당히 놀라운 사람이 많았고, 특히 서방에서 많이 실망했어요. 서방에서는 좀 이번에 바뀌었음 하고 희망했는데 많이 실망했죠.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그 내륙의 무슬림 보수 세력하고 그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토대로 승리했다. 결국은 전통 지지층의 지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 변화 대신에 지난 20년간의 경제적인 성과와 정치적인 안정을 주창한 그 대통령을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그 야당이 강력한 후보를 배출하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있을 때 이 클루츠 다르올루 야당 후보는 공화인민당의 굉장히 장기 집권하는 당수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긴 한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야당 후보로 저기 그 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나 야바시 그 앙카라 시장이나 그런 분들이 강력한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뭐 저기 그 고사를 했다고 철회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마모올루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선거 당국을 뭐 모욕 못하겠다는 그런 죄로 기소가 돼 갖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저기 그 2심하고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짐작입니다만 그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적수가 될 걸 우려해 갖고 어떠한 그런 선거법 위반 걸로 해 갖고 이 사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이번에 안 나왔는데 깊은 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에르도안 이렇게 터키 안 있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당시에 이게 야당 그 연합에서 해 논의할 때 저 사람들이 안 나오면 나는 여기 저기 그 단일 후보 협상에 빠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입법을 안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나왔으면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3위 1차 투표 때 3위 야권 후보가 결선 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죠. 그 사람 그럼으로써 이제 야권이 분열했다고 할 수 있죠. 야권이 분열했다. 야권이 분열한 그 원인은 저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야권 단일 후보 지지 세력에 쿠르드 정당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보수층의 그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했고 그 신안 오한 후보가 이제 그걸 이유로 해갖고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안 하고 여당 대통령 지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쿠르드 문제 때문에 그 신안 오한 후보가 이제 여권 후보로 돌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기울어진 운동장. 뭐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정선거는 있었겠죠. 근데 노골적인 건 없었다더라도 중요한 거는 선거 그 판의 분위기 환경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 많아요. 저는 그때 터키 있을 때 느낀 건데 이미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반 정부 세력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 그걸 뭐라 하나 퍼지 그 축청한다 할까 하는 그 과정에서 언론이나 경찰이나 군부나 그런 데에 많은 세력들을 저기 그 좀 뭔가 그 귤레니스트라고 이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다 저기 쫓아냈고 특히 언론을 굉장히 장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이 거의 뭐 여당 여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대외 노출도라든가 선거운동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굉장히 불리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야당 후보도 결선 투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선거 중에서 가장 좀 불공정한 선거였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유인책들, 저것도 상당히 선거에 큰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한다거나 연금 조기 수령을 한다거나 대지진에 대응해갖고 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을 대규모로 발표했는데 저것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작용했고, 그 다음에 보수층의 민족주의 감성도 많이 자극했다. 아까 신한 오관 후보가 그 쿠르드 문제 때문에 이제 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임기 5년 후면은 25년의 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상당히 그 지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이제 새로운 그 튀르키예의 세기. 이제 올해로서 공화국 세기, 공화국 100년이 끝났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데 튀르키예의 세기라는 새로운 100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갖고 이런 100년 비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슬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이제 재현하려는 그런 신오스만주의 그런 시도, 그다음에 포퓰리스트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기에 그 이 지금 에르도안 AKP 정당의 그 여러 가지 노선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주의, 또 하나는 신오스만주의, 나머지 하나는 포퓰리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가 발전 과제라 해갖고 이게 이제 작년도 국경일 전일에 발표했는데 튀르키예의 세기, 한 새로운 100년 비전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참 학생 때는 다 강조한 얘기가 터키에 제가 가보니까 터키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념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전쟁 승전 기념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그 어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함락시킨 그날 엄청난 승전 기념일로 이제 승전 기념일로 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하고 전쟁을 해갖고 승리한 날이 그 1071년인데 이게 만지 케르트 전투라고, 그 전투로 인해갖고 이제 투르크족들이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중요한 전투인데, 그 전투 그리고 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 갤리볼리 전투. 그러니까 영국 불란서 연합군의 병력을 그 다다넬즈 해협에서 차단시킨 그 갤리볼리 전투. 이 세 전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대대적으로 어떤 기리고 있더라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도 여기 그 저기 국경일 작년도 국경일 전날에 트리키의 세기를 하는 그 새로운 100년 비전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것이 올해가 건국 100주년. 그 다음에 2053년이 콘스탄티노플 점령 600주년, 2071년이 이런 만지케르트 전투 1000주년,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원년이 된 해가 이제 올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이제 100주년 비전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제 제시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어쨌든 10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 아까 이제 202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10대 강국의 그 청사진을 이제 좀 더 달성을 못했고 좀 더 미뤄지만 그걸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
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지금 관공서 대학 등에서 이제 히잡 착용을 허용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타투르크가 저기 그 헌법 저기 공화국 건설하면서 헌법을 만들 때 그때 헌법에서 이슬람적인 요소를 다 드러냈어요. 이슬람을 다 드러냈거든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지금 터키의 공식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터키의 공식 이슬람이 국교가 아니죠. 아니죠.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98% 인구가 이슬람이지만은 그게 터키 헌법에는 없습니다. 명시된 게 없고 그다음에 터키 공식 종교가 아니고 국교도 아닌데 헌법에다 이걸 넣겠다는 거는 보다 이슬람적인 요소를 강화시킨다는 얘기고 저렇게 만약에 나가다가 나중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뭐 국교로까지 만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헌법에 넣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장인데 실현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실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면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의원 내각제로 돌아가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런 강력한 대통령 중립 체제를 계속 지속시킬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쿠르드 정책은 계속 강화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이 과반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연합했던 그 민족주의 행동당 MHP하고의 연정을 통해서 과반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MHP라는 게 이제 민족주의 행동당이라는 게 극우 민족주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극우 민족주의 목소리 이 사람들 입장을 반영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반쿠르드 정책이 중요하게 내세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반쿠르드 정책이 계속 강화될 걸로 보이고 당면한 과제로는 당장 내년 3월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이 경주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지방선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는 이제 이번에 드러난 또 극심한 공론 분열 저걸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저게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그렇지만 이제 저런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집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는 경제죠. 경제가 지금 크게 악화돼 갖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향후 정치 상황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키 리라 지금 수준을 보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갔을 때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 2015년에는 1달러당 2.3 리라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가 2018년이었으니까 그때는 한 3.7 리라, 4 리라 정도였어요. 그때 한 2019년인가 저기 한때 1달러당 7 리라로 솟구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한국에서 터키 명품 쇼핑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우리는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되게 이제 환율이 저렇게 급락하니까 명품들이 싸졌다고 해갖고 한국에서 뭐 명품을 막 그냥 또 터키 내에 있는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저게 28리라까지 갔나요? 47. 28리라.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최근 11월이 최근이죠. 28.5리라 더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28.5리라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 이제 저렇게 환율이 떨어진 이 결정적인 이유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학 원론에 따지면은 저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금리를 올려야지 이제 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독자적인 어떤 독특한 경제 정책을 철학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고 금리가 낮아야 오히려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갖고 대체 금리 문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중앙은행장들 다 가르치웠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 앞에서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관료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저의 개인적인 저의 의심인데 저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왜냐하면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저 중 보수 이슬람주의기도 하지만은 저 아나톨리아의 지지역이었던 중산층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은행 대출을 받고 있어요. 은행 대출을 받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지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한테 일자리 주고 근데 그런 그걸 하려면 막대한 자금 재정이 필요하고 외국에서 많이 빌려오거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상당히 그런 부담도 커지고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낮게 가져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당선되고 나니까 급격하게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조치로는 그 메헤메트 심색 저 사람이 전 재무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제가 가 있을 동안은 경제 담당 부총리였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서방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좋았어요. 저 사람이 재무장관 할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 쿠르드 출신이에요. 쿠르드 출신인데 어쨌든 저기 그 서방의 신망을 받는 그런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제 그 다시 재무장관으로 임명해갖고 경제개혁 정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기조를 포기하고 6월달 1일에 이제 그 5차례 금리 인상을 해갖고 원래 8.5% 정도의 금리가 지금 35%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약 4배 정도 인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저기 좀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전쟁이 굉장히 지금 저게 확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저게 터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역 정세가 나빠지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터키가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 저게 에너지 문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터키한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한번 대통령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그때 심색 그 당시 경제 담당 부총리였는데 제가 예방을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분을 저희 그 우리 터키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우리 웬만한 기업들 다 나가 있어 터키에 기업들이 근데 대부분이 이스탄불에 있어요. 저는 앙카라에 근무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앙카라에 초청해갖고 진출 기업 간담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부총리를 초청해갖고 이제 부총리가 오면은 이제 그 밑에 투자청 사람들이랑 관리들이 오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갖고 터키의 투자 정책도 설명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이 많아요. 우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좀 저때 이제 총리한테 얘기를 해갖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걸 활용해갖고 그때 우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좀 해결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하고도 좀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만두셔갖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 얘기인데 그 터키 내 그 직접 투자가 가능한 어떤 사우디, UAE, 카타르 중동 국가들과의 EU 국가들과의 그 유대 관계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있는데 문제는 최근 가자 지구 사태에서 에르도안이 지나치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관계로 특히 서방 국가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슨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전범 국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또 가자 사태 났을 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얘기했고, 저는 상당히 그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이번 내년 3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의 그 다수가 친 팔레스타인, 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대통령이 저런 강경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터키 대중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좀 그런 국내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해외 평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걸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 저기 대통령제 전환 이후에 특히 그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그 쿠데타 시도 이후에. 더욱 그렇고. 네. 그렇지만 이제 2021년에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터키는 그 EU 등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사법 개혁이라든가 경제 개혁이라든가 입법 행정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서방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대선 이후에는 그동안 이제 막아왔던 그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도 철회하는 등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갖고 주목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터키의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해갖고 터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에르도안 당선에 대한 어떤 축하 메시지도 발신하고 나토 동맹국으로서 어떤 공조 희망 메시지도 발신하는 등 여러 가지로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제 가자 전쟁과 관련해 갖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경한 입장들 때문에 그 미국 관계도 그렇고 유럽 관계도 그렇고 아랍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해 온 게 이제 아타투르크하고 에르도안의 리더십 비교 뭐 이런 쪽도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받겠도록 하겠습니다.